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형님들에게 삥을 한번 뜯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자, 언제나 시장에서의 승부는 긴장되고 항상 두렵기 마련인데요. 전장에 나서는 장수는 항상 죽음을 버짐과 같이 지고 다녀야 된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승패는 항상 잊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버리면 매매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대 지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힘들어지는데 몸에 힘이 더 간다 이거죠. 임전무태 필사즉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오히려 살아남지,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로 오늘도 그냥 무덤덤하게 나의 배팅이 맞으면 플러스가 날 것이고 나의 배팅이 틀리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그런 무덤덤한 조금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매매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자, 12승 1패 중입니다. 자, 여기 앞에 하나 숨은 거 있어요. 1월 29일께 안 나타납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0 한 얼마죠? 적어놓은긴데 520만 5천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연승 계속 이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래도 약 오늘 시황 가볍게 짚어나가야 되니까요. 자, 외국인이 자 전일에 이어서 4,30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왔는데 오늘 2,000억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밑으로 꼬꾸라지더라도 닥터K가 다 던져라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버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갔고요. 시장을 외국인이 조금 흔들흔들 할 수는 있어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아직까지 털고 나갈 때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날랐고요. 그죠? 현대차 여기서 지지하는 권역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플러스권 이제 조만간 임박이고요.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현대건설도 마이너스 3% 이상 낙폭 심할 때 민행 선수가 쌤 던져야 돼요. 근데 나는 홀딩할란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니까 그죠? 올라가면 그냥 괜찮아지는 겁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 남북 경협 내지는 건설주 반드시 호재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플러스네요. 외국계 12만 주 플러스 들어왔고요. GS건설 쌍끌이 매수입니다. 올라가기가 훨씬 용이한 자리고, 현대차 쌍끌이 매수네요. 그죠? 올라갈 거 보이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실컷 먹었는데 쌍끌이 매수입니다. 더 먹을 수 있다. 3분의 1만 챙겼거든요. 왜? 여기서 잘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막판에 좀 더 처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시장 판단했다고. 이거 보고 던졌지 그냥 쫄아서 던진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코스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데 코스닥 급락 조짐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뭔가 하면요, 코스닥은 바이오를 개패듯이 패주고, 잠깐만요, 바이오를 개패듯이 패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도 죽여버리면 코스닥이 너무 빠지거든요. 엔트는 안 죽인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측책각에 1번 눌러 예의야. 이것이 순환매 시장 판단. 닥터K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 판단에 의해서 닥터K는 모든 것을 투자 지표로 삼는다. 그것이 크게 틀리지 않고 확률이 높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죠? 눈치를 챘어요. 여기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바이오를 팼기 때문에 엔터가 조금 비교적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고로 많이 가고 있는데
크게 밀기보다는 아마 여기는 살려둘 것이다 하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전기전자가 너무 강세예요. 그래서 신규로 돈 있는 분들 제가 삼성전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죠? 보합입니다. 5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롭게 같이 한 홍윤기님은 되게 놀랬을 거예요. 와우, 무료인데 이렇게 날라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닥터케이 유료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방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까지 많은가 봅니다. 확 줄여야 되는데 시그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자료 확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맙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한번 참고로 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해서 자, 무료방을 강화시켜드리면 유료방으로 와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 무료방도 들을 만하네 하면서 안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어쨌든, 그죠? 점점, 유료방과의 차별화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양양이, 안녕? 많이 바쁘니? 신에게는 아직 12주 남아 있습니다. 전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 허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를 위해서 본인의, 안녕을, 포기하고 희생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고, 특히 허준 선생은 과거 보러 가다가도 포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변의 병자들 돌보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끝에도 못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과 허준 선생의, 그 위대함을 좀 닮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거창해. 참. 그죠? 삼성전자도 편입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제, 포트록, 너트록하고, 셀트린 삼행지 아침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빠집니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던져 하는 종목은 비교적 빠져요. 괜찮아 하는 건 비교적 올라갑니다. 이거 YG 엔터테인먼트 던지지 마라 그랬어. 우리 JJ 선수가 오후에는 장못 보는데 던질까요? 미리 대놓을까요? No 했습니다. 끌고 갑니다. 올라가요. 안 빠져요. 셀트린 삼행제 아침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쭉쭉 빠졌어요. 눈으로 다 보시죠. 쭉쭉 빠졌습니다. 20일 지켜야 된다 했는데 20일 그대로 깨버렸습니다. 밑으로 열렸어요. 야, 건설주는 뭐 버틴다며? 달라요. 보이십니까? 완전 우하향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전부 이평선 다 있는 우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옆방에서 목소리 다 들린다고 태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그죠? 여러분들 한 종목에 목숨 걸면 안 돼요. 특히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에 목숨 걸면 안 된다고요. 매도 의견 드렸어요. 짧은 박스권 아니다. 20일과 60일의 박스권이다. 60일을 못 넘어갔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깨려고 하기 때문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실행에 옮기신 분은 추가 하락을 안 맞을 것이고요. 우물쭈물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상황이 잘 생깁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장, 브리핑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들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것들 전략적인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북미 회담 에서 좀더 우위에 점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다. 그런 부분들 너무 테마주들 휘청휘청할 때 같이 휩쓸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내용이고 그런 일색인 것 같으면 왜 아래 꼬리를 달 것이며 왜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올 것이냐 이 말이죠. 들어오냐 이 말이죠. 장중에 외국인 매수자 들어온 거 보고도 더안 던졌어요. 미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푹푹 빠질 때 물론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짧게 안 되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패스하는 거야. 그냥 장이 좋으니까 장이 나쁘면 바로바로 다 던졌어 진짜로. 버티니까 올라오잖아.
아까 셀트리온 왜 했던지라 하고 이건 버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상향으로 털어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지권이 아주 가까이 인접했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와우,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방송을, 그죠? 호텔입니까? 자, 중국 어디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 계신 우리, 홍기님, 잘안 들어오시네. 바쁘십니까? 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영이도 요새 좀 바쁜지 잘안 들어오네. 아침에는 인사 막잘 하는데, 그죠? 황쩌우. 황쩌우, 황주입니까? 나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갖고 있는 거다 올라가는데, 거의. 그죠? GS건설 약간 플러스인 것 같고, 현대차 뭐 비슷비슷해도 YG엔트 그냥 날랐고, 현대건설 뭐 플러스 되면, 그죠?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님이, 라이언 홍님이 제법 싫었어. 그죠? 창이 반갑고, 제법 싫었어요. 창이야, S 트래픽 이거 조져버려. 오늘 너좀 던졌었어야 돼. 이거 미련 버리고 내일 더 빠지면 던져라잉. 장중에 말 못했는데, 이제 이거 더 처지면 가망 없어. 조져버리고 딴데 들어가. 삼성전자 이런 거 들어가. 그게 훨씬 나아. 이거 본전 오기 기다리는 거보다 삼성전자나 다른 거, 여차하면 현대건설인데 엎어치는 게 훨씬 낫다. 참고로 해. 거기에서 까진 거 이런 데 들어가 만회하면 돼. 맛이 갈라고 하고 있어. 여기까진 좋았거든, 여기까지. 그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진 좋았다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쿠, 별로고? 아이쿠, 완전 별로야. 오늘 던졌어야 돼. 5%도 맞췄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아직까지 개장 전인데,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1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7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중국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중국, 불로소권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0.34. 그러나 여기 저항권인 2819라인 인근에서 그냥 슬슬슬슬 스스스스 조정받고 있으니까 무리 없고 양호하다. 니케이는 플러스 0.15 상승 마감.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황은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닥터 K의 판단도 크게 틀리지 않고 있다. 크게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순환매 자동차 순환매 들어온다. YG 엔터테인먼트 걱정할 거 없다. 건설주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다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남북 경협, 그쪽이 뉴스만 아니었으면 현대건설도 갈수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게 돼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확신할 순 없으나 순환매적인 측면과 시총 상위 종목을 사들어오는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 그리고 며칠 쉬어줄 때, 숨고르기 할때 물량과 다시 사들어올 때 물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요 며칠 팔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며칠 팔았을 때보다 이틀 동안에 훨씬 많이 사들어왔다고요. 눈에 보인다. 7번 눌러. 예의야. 될거다 해, 이제. 여기 보면 3천억, 4천억. 그죠? 뭐한 5, 6천억 아닙니까? 그 이틀 만에 다 사들어왔어.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신나게 사놨는데. 그죠?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나라를 사들어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 코리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패시브 자금으로 파다닥 그리는 자금이 아니라 바이 코리아 인덱스 펀드 쪽으로 외국계 자금 들어오고 있어요. 적어도 6개월, 1년의 긴 기간을 두고 사들어오려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겁내서 쫄아서 파다닥 그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도 외국인 또 매수세 들어온다면 여기 상단 241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선이 일단 깨졌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쳤고요. 두번 받쳤고요. 세번 인근 비슷하게 받쳤는데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간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기간이 이렇게 초쳐버리면 0.05
0.45,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관의 매수세 쌍끌이 들어와야만 이렇게 여기 보시죠. 18일처럼 며칠? 18일처럼 이렇게 들어와야만 위로 강하게 갈수 있어요. 자, 기관의 쌍끌이 들어오는 여부 잘 체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방송 한번 끊고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으로 닥터케이처럼 오래 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자,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고, 자금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지불하는 수수료 아까워 마시고 같이 하신다면 반드시 돈값 하도록 노력하는 닥터케이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께 플러스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